유튜브에서 먼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님께서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7,07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34%가 상승한 6,060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7,070원. 이렇게 해서 10%대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하락세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약간 대장급에 위치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런 주가 추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자 부품 회사로 이제 덕산에서 인적 분할돼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필요한 숄더볼이라고 하죠. 이 숄더볼의 제조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제 소재랑 부품 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추이를 보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다운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매크로 변수에 상관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외 변수 악화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일어난 모습. 하지만 완전히 대장급 종목은 아니지만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덕산 하이메탈도 얼마든지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한 다음에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에 동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7,070원이고 비중이 10%. 근데 그렇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 시점을 보시면 한 2주 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시장의 바닥이 어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2주나 3주 그다음에 추석 전에도 지금이 시장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낙폭 과대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매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D램이나 시스템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태클을 걸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반도체 소재,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은 기계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중이 20%가 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매수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보고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쌍바닥 확인하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꽤 수급이 좋았고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이면서 추가 매수가는 제가 5,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7,200원 정도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로는 7,700원 잡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겠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패키징 소재 쪽에 솔더볼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주가가 좀 저조하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무관심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호가 눈에 띄고 있다라는 분석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5,700원 여기에서 손절 처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도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더 확률 높게 보면 목표가 1차 7,200원, 2차는 7,700원 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